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들입니다. 오늘도 머만들을 따라서 쉽게 미친 연화로 해서 한번 또 우리 볼륨 매직을 하면서 C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 소프트닝입니다. 네, 미친 연화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 일단 우리 고객님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보니까 여기가 많이 경화가 돼 있었어요. 딱딱하게 네, 펌을 하면서 손상이 있겠죠. 네, 지금 아쿠아프로틴 A로 모발 진단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열펌에 있어서 펌을 하실 때나 염색을 하실 때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모발 진단입니다. 모발 진단에 따라서 환원제, 즉 펌제가 달라지겠죠. 저는 일단 아쿠아프로틴 A로 해서 우리 처음 만난 고객님인데 앞전에 어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력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10분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경화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DCO 이물질들도 많이 빼줬겠죠. 이 상태에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곱슬이에요. 곱슬이시면서 손상도 있고 편물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편물성 곱슬은 이렇게 생선가시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그 편물성 곱슬이라고 합니다. 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처리가 없습니다. 전처리 없이 피카의 C2 pH 8.0짜리 건강모예요. 손상머리인데 건강모를 도포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만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모발은 어떻게 해요?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네, 자, 젖어있는 상태에서 환원제 pH 8.0짜리 C2를 네, 마음껏 듬뿍 예, 자유롭게 도포하세요. 연화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하죠? 약 바르시는 거 우리 시술하면서 고객님도 오래 걸려서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열펌은 재미나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후에 10분 열처리 할 거예요. 열처리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C2 pH 8.0으로 손상된 머리를 도포하고 나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겠어요? 약간 늘어지죠? 예, 이 부분에 고객님의 펌, 그러니까 모발을 자체는 펌이 잘 안 나오는 머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모로 연화를 받는데도 그리고 열처리까지 했는데도 어때요? 환원제가 부족한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저는 2차 등장점은 pH 9.5짜리 C1 파워, 그러니까 강곱슬이에요. 강곱슬 펌제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미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깊숙하게 연화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봐주세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하시면서 연화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 머리 손상되고 더 늘어나면 어떡하나 하셨죠? 지금 pH 9.5예요. 강곱슬 펌제예요. 자, 얘가 들어가면 쭉 늘어나야 돼요. 근데 자, 새로운 환원제, 신선한 환원제를 이렇게 쫙 도포하니까 어때요? 와우, 엄청 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이렇게 연화 보셔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두 번째 할 때는요, 얇게 섹션을, 슬라이스를 얇게 뜰 필요도 없어요. 네, 자, 일단 앞전에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살짝 약을 도포해 주시고요. 자, 꼬리빗으로 살짝 걷어내 주세요. 네,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로 2차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반짝반짝반짝하죠? 예, 모발도 건강해졌어요. 제 느낌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경화된 부분도 네, 풀렸어요. 그리고 손상이 있었던 머리도 예, 단단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듬뿍듬뿍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듬뿍듬뿍.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연화를 여기까지만 보시면 굉장히 곱슬이 되어
얘기했던 수건으로 가능했던 무엇이 됐던 간에 두려움이 없어지면 나머지는 이제 수술이 되죠. 그렇죠? 이만큼 좋은 건 없어요. 너무 훨씬 더 인정하는 대상감이 있고 그리고 바로 어떤 느낌이에요? 이만큼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간단한 어떤 지금 막 복잡하게 뭐 어떤 걸 청소하고 청소하고 할 거 없이 선생님 만약에 손상 이렇게 모발이 있으면 어디부터 분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항상 단백질이고 뭐고 다 손상된 부분부터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질을 우리 거는 이렇게 빗질을 해줘야 돼요. 하고 나면 항상 그 모수지를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뿌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다시 한번 빗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랐죠? 그 다음에 마스크. 자, 마스크는 원장님 여기에 CMC는 큐티클하고 큐티클층 사이에 본드 역할을 해주는 게 CMC예요. 그래서 손상이 많으면 큐티클층이 이렇게 너덜너덜너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 CMC가 이렇게 들어가면 다 닫아주는 역할을 해서 간척물질을 채워주고 얘가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저기 보면 1, 2, 3, 4가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라틴 오일제. 열 보호제는 단백질이면서 케라틴이 들어있으면서도 열 보호제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선생님 잘 봐봐요. 이렇게 뭐 마음대로 하셨어요. 근데 저는 원장님 여기서 깨끗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흔들고 우리띠 나오죠. 그러면 우리띠 나오죠. 이렇게 깔끔하니. 왜냐면 여기서 깨끗이 해보면 네, 지금 연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네, 굉장히 윤기나고 좋죠? 네, 이렇게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디자인 펌 들어가겠습니다. 더블로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 고객님 여기 이렇게 폭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일명 하트예요. 하트로 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트를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피카의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일단 13mm로 와인딩. 예. 이제 피카의 더블 뿌리 살리기는 원장님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최고예요. 예. 최고예요. 더블로 이렇게 뿌리 살리기에는 이만큼 지저분하지도 않으면서 깔끔하면서 나올 수 있는 뿌리 살리기. 예, 최고입니다. 피카의 더블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올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으로 쫙 빼주시는 거예요. 예,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뜨세요. 자, 이 상태에서 빗질도 자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판넬에서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13mm 들어가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여기서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17mm입니다.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잡으시고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살짝만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뿌리가 많이 살아요.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한번 두 섹션만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케라틴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수분 한번 자 끝까지 건조해 주시고요. 여기는 그냥 C컬이에요. 자연스러운 C컬. 그래서 한 바퀴만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젠 쉽죠? 피카는 이 봉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와인딩이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올라왔죠? 자, 올라오면 끝이 요 글러브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살짝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자, 윤기 쫙 올라오죠? 수분 날아가면서 네. 원건 아이롱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쉽고 빠르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개째 했거든요. 마지막 판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예쁜 고객님께서 모델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렇게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한 판넬인데 보시면 층이 많아요. 이럴 때는 천천히 뜸을 저의 포인트인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러면 끝이 여러 개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아요. 이럴 때는 천천히 끝뜸의 중심을 끝뜸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빠지는 거 없이 천천히 예, 다 와인딩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끝이 많아요. 끝이 많을 때는 2초씩 뜸을 들여가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 깔끔하게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는 거예요. 날려주시면서 온도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윤기가 쫙 올라오면 이 온도가 맞은 거거든요. 자, 또 한번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수분이 완전 건조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예, 결도 다 잡히면서 예, C컬, 자연스러운 C컬도 됐어요.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교차해서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매직으로 한 다음에 네, C컬 펌이거든요. 자연스러운 루즈하게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쁘죠?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도 좀 가까이 와서 볼까요? 네, 결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네, 탄력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예, 아름답죠? 네, 이렇게 해서 탄력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